그리고 오늘, 아니 내일의 우리도 이 시공의 단편에서 희망을 찾고 있을 뿐. 뭔가 세계관 설명이 중간에서 나왔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고요. 튜토리얼부터 해봅시다. 근데 튜토리얼 하면은 인게임 BGM이랑 섞인다던데? 티노 게임즈 프레젠트 튜토리얼.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솔직히 볼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드래그해서 때리면 되고, 예, 턴 시작하면 방어도 사라지고, 마우스 롤오버하면 다 나오고, 스킬 찍을 수 있고, 툴팁에서 확인하세요. 이게 튜토리얼입니까? 시작. 역해 3명. 역해 셋. 갓게임이네. 돌려볼 수도 있고요. 곧 다중우주 워프가 완료됩니다. 새로운 탐사를 준비합니다. 말풍선은 왜 움직이게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이름 저기다가 올려놓으면 좀 가리네요. 밑에다 옮기겠습니다. 뿌삐님 반갑습니다. 스킬 전투 종료 시 최대 체력이 증가. 복잡해 죽겠네요. 왜 단순함의 미학을 모르는 걸까? 자, 탐사 시작해보죠. 전투적 진행. 일반 전투가 많습니다. 도전적 진행. 엘리트 전투가 많이 등장합니다. 데이터 스토어와 실험실의 등장 확률이 높습니다. 도전적. 일반 전투를 진행합니다. 한발님 반갑습니다. 자, 타격과 수비가 있죠. 방사능 배기. 왜 안 뜨지? 5의 피해 공격. 방사능을 2부여. 방사능이 있으면 방사능이 2 추가. 방사능. 플레이어 턴 종료 시 방사능만큼 피해. 발동 시 감소. 공격, 공격. 턴 종료. 방사능 1. 8의 피해 공격. 방어를 조금 더 해야겠죠. 방어, 방어. 자동 사격. 과열. 전투 종료 시 과열만큼 최대 체력 감소. 쓰레기네. 방어에 과열 감소가 들어있네요. 이러면은 내가 서수됐네. 이렇게 과열 땡긴 다음에 이걸로 과열 감소 이렇게 운용해야 되네. 방사능 대기. 띵띵띵 띠띠띠띵 띠띵. 금화. 금화 얻는데 왜 갑자기. 아이템. 대상에 가중을 부여. 공격으로 받는 피해 25% 증가. 새로운 카드. 조준 사격. 카드를 사용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입니다. 아, 뭔 소리야. 8 데미지. 다음 턴에 만화를 획득. 예, 플라잉 니킥이고요. 과열이 붙어 있습니다. 102. 0코스트 5 데미지. 예, 칼질이고요. 방사능을 부여합니다. 연막탄. 이번 턴 동안 받는 피해 50% 감소. 불안정. 사용 또는 턴 종료 시 전투에서 제외. 요거는 소멸이기도 하고. 저거 뭡니까 저거. 소멸 플러스 휘발성.
강화하면은 불안정이 사라집니다. 조준 사격이 제일 나아 보이네요. 밸류 자체가 차원이 다른데, 이 게임 드로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밸류 높은 걸 집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전투 한번 해보죠. 졸라 무섭다. 드론 드릴로지. 회론 효과 면역. 인공물 3개 달려있고, 4의 피해로 5회 공격. 자동 사격. 그 다음 수비 3개 내면 되겠죠? 아야. 조준 사격. 과열 얻은 거는 방어로 털어내주고. 수비 방어도를 20 얻음. 3 곱하기 8 데미지. 이거는 수비해야겠죠? 과열. 방어. 인공물 빼고. 블루리스님 반갑습니다. 핸드로 가져올 카드들입니다. 자리가 비워지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드로우 그러면은 무한이네. 티타늄 드릴. 두 턴 동안 공격 카드로 피해 시 공격자에게 3회 피해 공격. 버프 거는 턴이라는 거지. 그냥 좁히면 되는 거지. 연장님 반갑습니다. 공격 카드로 피해 시 3회 피해를 줌. 아, 반사들이구나, 저게. 그러면은 자동 사격 쓰면 내가 15 데미지 받겠네. 덱에 방어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뽑아볼까요? 아, 안 나왔다. 그래도 딜 누적을 해놓읍시다. 너무 아픈데. 수비하는 턴이고. 네, 관로 감사합니다. 드로우 왜 이렇게 안 잡히냐. 네, 이번 턴에 또 수비해야 될것 같은데 수비 카드가 잘 잡혀주려나. 어우, 방사능 8. 위험한데. 야, 엘리트 왜 이렇게 세냐? 티타늄 드릴. 이번 턴에 킬각 보면 되겠네요. 노화 캡슐. 적 전체 쇠퇴와 가중을 부여합니다. 약화 치약이고요. 새로운 카드. 사격류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과열 감소. 공격으로 적의 체력을 감소시킬 때마다 모든 적에게 방사능을 일식 부여. 과열 다섯. 네, 과열 다섯이면 이거 쓰지도 못하겠네. 너무 안 좋은데? 과열 다섯 개라고?
최대 체력 감소라면서 이걸 어디다 써? 이게 왜 레어 카드지? 강화면은 과열 2네요. 아이, 진화에 대한 툴팁이, 진화가 강화구나. 약속에 대한 툴팁이 없네. 약속이 선천성인 것 같은데. 만화를 500득, 다음 턴에 만화를 4이름. 아, 이딴 쓰레기 카드 왜 있는 거야, 대체? 킬각 볼 때나 좋을 것 같긴 한데, 드로우 잡아먹잖아? 그래도 일단 이게 괜찮을 것 같긴 해. 5코스트 펌핑이잖아. 보급품을 받습니다. 무작위 이벤트를 수행합니다. 보급품을 받겠습니다. 잽잽. 3의 피해로 2회 공격. 사용 시 이번 전투에서 제외. 이 게임 드로우 무한이면은 0코스트 카드 많이 넣어도 되는 거 아냐? 아까 칼질 넣을 걸 그랬네. 카드를 제거 또는 진화하거나 체력 포션을 제작해 회복합니다. 치료제 32 회복. 기능을 진화시킵니다. 한장 제거합니다. 회복해야겠죠? 일반 전투. 네, 9회 피해 공격. 일반 전투랑 엘리트 전투랑 차이가 엄청 크네. 이거 쓰면 없어지는 거지? 핸드에 부작용 카드를 넣음. 방사능 탄창, 방어도를 10 획득. 이번 턴에 사격을 사용할 때마다 모든 적에게 방사능을 1 추가. 방사능 폐기물. 적 전체에게 4의 방사능과 2의 쇠퇴를 부여. 방어도를 5 획득, 사격 카드를 한장 획득. 요게 낫겠네요. 진화하면 왜 바뀌는 게 없지? 툴팁 오류인가? 아, 코스트. 독바르기네, 저거. 실험실. 카드 진화. 무작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관찰할까요? 대개 카드 한 장을 복제합니다. 한 장을 제거하고 47골드를 잃습니다. 복제할 만한 게 있을까? 독바 복제? 근데 지금 사격류 카드가 조준 사격, 자동 사격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냥 타격이나 지우겠습니다. 보라드링님 반갑습니다. 타격 지워야 돼. 타격 또 지울까? 타격 극혐 진짜. 엘리트 전투 한번 더 할까? 아, 세 마리 나오네. 나 광역기 없는데. 부작용 카드를 넣은.
가중을 부여. 방사능 탄창이 좀 일찍 나왔었는데. 부작용 2장. 이 카드가 아유 좀 보여주라. 뭐가 들어왔는데. 이 카드가 사용한 덱으로 들어갈 때마다 적에게 포스를 2부여. 아니 툴팁이 안 보이잖아요. 이봐요! 공격 카드 사용 시 포스만큼 피해량 추가. 지속. 와, 이걸 이 코스트 주고 쓰라고? 어쩌겠어요, 써야지. 꼬우십니까? 과열 너무 많이 받았다. 턴 시작 시 감소. 아유, 시계 맞았네. 방사능 탄창, 자동 사격. 셔플로 덱에 카드를 보충하고 싶군. 뭐야, 셔플은 왜 있는 거야? 셔플하면 페널티 받나? 그럼 어쩌라는 거지? 뭐 어쩌라는 것이죠? 뭐야, FPS 60으로 안 돼 있었네. 부작용 자꾸 들어오네. 방사능 탄창 한 번 더 쓰고 조준 사격. 방사능 자동 사격. 포스가 쌓여서 제가 저렇게 세졌구나. 어쨌든 방사능으로 싹 다 정리됩니다. 아니 셔플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걸 알려주셔야죠 선생님. 핸드에 있는 모든 카드를 보존. 복제 프로젝트. 핸드의 모든 카드를 선택한 카드로 복제. 나머지 카드는 사용한 카드 덱으로 보내지며 생성된 카드에 소모가 추가됩니다. 과열 5. 전장의 모든 방사능의 2배만큼 적 전체에게 공격.
모든 방사능이 제거. 손에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한 덱으로 보냄. 과열 감소 2. 이게 셔플이구나. 셔플 카드가 필요하네. 이게 1코스트나 먹는다고? 이걸 1코스트나. 모든 카드를 선택한 카드로 복제. 이것도 3코스트나 주고 쓰기에는 되게 애매한데. 일단 넣어놓자. 스킬 트리를 확인합니다. 방어도가 있으면 방사능 피해 면역. 과열로 인해 줄어드는 최대 체력이 50% 감소. 자신에게 방사능을 부여. 뭐야 이건 또. 방사능에 걸린 대상이 제거될 때 모든 적에게 10의 추가 피해. 무작위 스킬. 전투 시작 시 진화된 사격 카드를 생성. 모든 단계 진입 시 체력을 1회복. 이게 유물이네. 그래서 엘리트 잡으면은 스킬 포인트 줬던 거고. 한 장을 선택해 진화합니다. 체력 10%가 감소합니다. 무작위 희귀 카드 3장 중 한 장을 획득합니다. 손에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한 덱으로 보내고 무작위 방어 카드를 5장 생성. 피해 3만큼 5번 공격. 자동 사격을 하나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공은 이해하기 힘든 곳이죠. 아직 이 게임 한 지 30분도 안 됐거든요. 조금 더 해봅시다. 스킬 포인트 획득. 다중연산.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방어를 2 획득. 뭐야 이거. 엄청 좋네. 전설 스킬 답네요. 이 보스전 못 깰 것 같은데? 체력 꼴랑 36밖에 없는데? 자 일단 초반에 시간 가속 때리면서 열심히 동 누적부터 시켜봅시다. 방어도 40이나 됐어. 아씨, 이거 먼저 쓸걸. 세트와 과중을 3 부여합니다. 방사능 1. 포션 서순이지만 쓰긴 씁시다. 방사능 탄창. 잔상 유물이 너무 사기인데.
공격할 때마다 체력을 5회복, 지속 능력. V의 저주. 턴 종료 시 체력을 3 잃게 하는 해로운 효과를 부여. 이거 조준 사격을 좀 복제해 놓읍시다. 다음 턴에 3코스트 추가되고 방사능 탈환 걸고 자동사격으로 방사능 누적 방사능 대기까지 보조사격 한 번 더 28 데미지 방사능 탄창 조준사격 자동사격까지 들어가면은 킬각인가? 잡았네요. 잔상 없었으면 끝났는데. 쪼코쪼아님 반갑습니다. 그마 스킬포인트 가중을 다섯 부여 쾌속사격 피해 8만큼 두번 공격 요거 들고 가면 되겠네요. 스텔스 획득 누적 공격으로 인한 피해 면역 아니 공격으로 인한 피해 면역 그거네 저 뭐냐 저거 영체화보다 더 좋네 버퍼네 한턴 무한 버퍼 현재 만화를 모두 소모하고 모든 적에게 공격 저하와 방사능을 사용한 만큼 방사능을 사용한 만화만큼 부여 공격 저하 공격 피해량 1 감소야? 불쾌 같은 건가? 신경독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쾌속사격 1코스트 16 데미지 전투적 진행 도전적 진행 아 스킬부터 찍읍시다 네, 위에 까져있는 스킬이 있고 밑에 랜덤 스킬이 있거든요 까져있는 스킬이 좀 이제 이거 찍어도 되겠다 방어도가 있으면 방사능 피해 면역 자 뭐야 고집센 드워프 주인공은 왜 드워프랑 싸우고 있어? 쾌속사격 복제 프로젝트 사격 원턴 킬 견제 사격 세트를 부여 불의 일격 같은 거네 102 방사능 1 부여 자신의 방사능만큼 체력을 회복 과열 감소 1 과열 감소도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데이터 스토어 스킬 포인트를 여기서 살 수 있나? 일단 스킬 포인트부터 사죠 무작위 즉시 카드 한 장을 가져옴 할인하는 거 사자 적 전체 7의 피해 방사능을 1 부여 손에 있는 무적의 카드 한 장의 비용이 이번 전투 동안 0이 된 광기
단편의 만화를 2획득. 모든 과열이 사라짐. 이것도 필요하겠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모든 과열이 사라짐. 그래 하나 하자. 괜찮겠네. 보급품을 지급받습니다. 순환장치 1코스트 셔플카드 받자. 스킬 하나 더 까볼까? 첫 턴에만 만화 2 추가로 획득. 야 또 하자. 엘리트 전투 한번 더 해볼까? 자 시간 가속. 과열 열심히 쌓은 다음에 빙하기로 과열을 털자. 야, 뭐야 이건 또 재물. 턴 종료 시 죽음. 셔플 한번 하고 코스트 없다. 으흑. 셔플 하지 말걸. 44딜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허미 방사능 보소. 가중 포션은 보스 가서 쓰자. 동료 모두에게 포스를 부여. 부정 카드를 넣음. 과열 감소 1. 일단 방사능으로 저거 엘리트 이번 턴에 막타 치고 빙하기로 과열 빼고 체력이 요거밖에 안 남았다. 아이템 방어도를 13획 획득. 턴 시작 시 적 전체에게 방사능을 부여. 유독 가스네요. 들고 갑시다. 실험실 치료제 이벤트 DB. 엘리트 전투가 발생합니다. 일반 전투가 발생합니다. 카드를 제거하고 체력이 10 감소합니다. 빌어먹을 타격 좀 지웁시다. 깊고 어두운 기사 일반 전투. 적 전체 방사능 부여. 방사능 탄창. 누굴 먼저 잡아야 될까? 동료에게 포스를 부여. 얘가 버프가 얻는가? 시간 가속. 아이 핸드 그지 같은 거는 이 게임도 똑같네. 에라이
다음 턴에 코스트 다 떨어진단 말이야. 다음 턴 1코스트로 막아야 되는데. 핸드가 너무 안 좋았다. 연막탄, 이번 턴 동안 받는 피해 50%. 그 다음에 포션까지. 저 턴에 빡딜해서 왼쪽과 킬각 보려고 했는데. 야, 왜 이렇게 세? 얘들 일반 몹인데. 아무튼. 방어 카드가 너무 안 나왔다. 공격 이외 무작위 행동. 방사능 회복 카드 좀 나와주면 안 될까? 쇠퇴와 가중. 제발 회복 카드 좀. 여깄다. 모든 적에게 10의 피해 공격. 예비 사격. 무작위 사격 카드를 가져옴. 턴 종료 시 한 장을 선택하여 보존. 이걸 2코스트나 주고 쓰라고? 방어도를 1 획득. 카드 한 장을 버림. 흘려보내기네. 여기서도 체력까지 회복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보스전이기 때문에 체력을 웬만하면 아낍시다. 사격 8 데미지. 포스를 부여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힐러부터 잡아야지. 방사능 탄창이 안 나왔네. 이번 턴에 가속 서서 왼쪽 애까지 처리를 하자. 모두 사용한 덱으로 보내고 방어 카드 5장 생성. 22 데미지. 못 막죠? 젠장. 똥카드 왜 이렇게 많냐? 과열 5개. 과열 빼는 카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왜 과열 빼는 카드가 안 나오냐. 방어도를 6 획득. 얘는 일로가 왜 이래. 과열 감소 2. 쇠퇴를 부여. 아 빨리 과열 감소 빨리. 아 왜 안 나오는데. 아 조졌다. 과열 감소 안 나왔어.
아이, 진짜. 허비. 최대 체력 조졌는데? 과열만큼 추가 피해. 보급품을 받습니다. 아, 나 스킬 안 찍었네. 최대 체력 15 증가. 데이터 스토어 진입 시 가격 감소. 방어도가 남은 상태로 턴이 시작되면 과열이 감소. 랜덤 스킬. 실험실에 진입할 때마다 최대 체력이 2 증가. 오예. 실험실 가야지. 또 체력 채워서 저겠습니까? 보스전이잖아. 공격으로 피해를 입을 때마다 포스가 1 증가. 뭐야, 사기잖아. 턴 종료 시 포스가 사라집니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지나서 사라지면 뭐 대단한 것도 없네. 방사능만큼 체력을 회복. 아니? 헤이. 뭐야, 5 곱하기 5야. 아니, 제정신이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내가 이번 턴에 또 안 때리면 또 다음 턴에 타수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유독가스만 쓰면서 턴 넘겨야 되나? 아니, 3 곱하기 10인데요? 한 대 때리면은 20대 모르잖아. 저... 됐다. 공격력 다시 떨어졌다. 이제 때릴 시간인가? 딜 타임이 따로 존재하는 시기인가? 방사능 30까지 쌓았으니까 웬만하면은 수비만 하는 식으로 넘깁시다. 되게 엄폐 뽑을 수 있을까? 잠깐만, 나 방사능 20이야? 뭐야, 저거 하나 쓰면은 체력 22차. 근데 그만큼 다음 턴에 깎임. 아우, 방사능 30 됐다. 이번 턴에 10댐 때리는데 이거 킬각 나오나? 15딜 안 나오죠? 16딜 아, 안 나와. 이거 쏘도 안 나오나?
그냥 나대지 말고 수비나 하고 넘깁시다. 과열 관리도 다 됐고. 레디만 해도 잡죠. 방사능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식. 그림자 배기. 즉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적 전체에게 3의 피해. 나한테 지속, 아니, 저거. 즉시 카드 얼마나 있지? 없는데요. 사페 적 전체 10 데미지. 방사능이 있으면 5 추가. 과열 관리 안될것 같은데 이거 쓰면은. 과충전. 과열 시 공격 카드 피해량이 1 증가. 사페 들고 갑시다. 도전적 진행. 일반 전투. 24 데미지. 인내. 턴 종료 시 인내만큼 방어도 획득. 턴 종료 시 감소. 뭔 소리야? 그러면은 획득하자마자 바로 감소하는 거야? 아, 5431 증가구나. 공격 저하, 공격 피해량 3 감소. 공격 피해량 다 떨어졌다. 무작위 즉시 카드를 가져옴. 연막탄. 30 방어도 16 곱하기 2 데미지. 방어. 방어. 어필. 방어. 방어. 잽잽. 24 데미지. 사패. 킬각은 볼수 있겠는데, 킬각 보고 그 다음에 시간 가속 빙하기까지 과열 관리. 아, 네, 과열 1. 방사능을 5 부여. 좋네. 즉시 카드. 맹독이다, 맹독. 이벤트를 수행합니다. 카드를 한장 제거합니다. 꺼져라, 타격.
타격을 지우니까 왜 이렇게 좋죠? 일반 전투. 잽잽. 에크히노이드. 방어도가 남아있으면 수트를 부여. 공격의 피해량 감소. 개시. 2의 피해를 준. 해로운 효과 매력 5개. 아이 빌어먹을 개시. 빌어먹을 인공불. 유독으로 인공물 빼야지. 아이 왜 이렇게 세? 이거 순환장치 괜히 집었네. 저거 완전 쓰레기인데. 면역 극혐. 에, 못 버티겠는데요? 시간 가속은 왜 1코스트야? 여기 있는 스킬이 유불이고 여기 있는 게 포션입니다. 아니 벌써 반 PR인데 제 일반 몹이잖아. 지나치게 세잖아요. 지겠는데? 원자력 기술로 체력도 못 채우고 있네. 드로우 자꾸 꼬여가지고. 원자력 기술만 잘 잡히면은 체력 좀 채우겠는데. 두 턴 더 가야 되죠? 아 이번 턴에 빠졌네. 원자력 기술. 원자력 기술로 피 채워야 돼. 벡터 드라이브 방어 저하 5 부여. 획득 방어도 1 감소. 아니 1 감소 어디다 써? 일단 써볼까? 수류탄보단 좋겠지. 유일한 일격. 손에 사격 카드가 없을 때 16의 피해. 격돌보다 구리네. 적 전체 2 데미지. 적 전체 방사능만큼 피해가 증가. 이것도 좋네. 방어도를 5 획득. 현재 자신의 방사능만큼 방어도를 추가로 획득.
이거 써야겠네. 선택권이 없네. 카드 진화. 원자력 기술 1코스트. 아이고, 면역 5개나 있어. 부작용 폭탄. 적이 제거될 때마다 15의 피해를 받음. 뭐야 이건 또. 빌어먹을 인공물은 왜 5개나 있냐고. 아니, 뭐 어쩌라는 거지, 이거는? 내가 저걸 피할 수 있어? 그냥 맞아야 되는 거야? 아닌데요. 두 개 그대로인데. 아이 미친,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아니 또 거는데요? 미쳤어요? 혹시 실례지만 미치셨는지. 야, 얘 잡아서 45뎀 맞고 얘 잡아서 45뎀 맞으면 뒤지는 거 아뇨? 아르일리님 반갑습니다. 에이 미친. 그 설마 그대로인데요? 야 이제 몇 딜이냐? 60딜? 천만 죽이면 반사딜만 60딜이라고? 어쩌라고 나보고. 미쳤어? 죽었잖아 그냥. 아니 뭐. 아이 씨.
실례지만 똥개미신지? 미친 칼춤. 적자 제20피해 공격. 사격 피해 이수원. 적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과열이 감소.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적선체에 추가 피해. 스팀 게임입니다.